내용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나 이렇게 고쳤으면 한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NBA 경기 부분 두 번째 부분 네. NBA 잠시만요. 경기 부분이 그 가시적인 결과 집중한 첫 번째 부분은 1번의 예. NBA 감독들은 경기에서 이긴 팀보다 전체 사람 전력을 중요하게 생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 두 발제문은 한글 발제문 두 번째 윗부분 두 번째 페이지 윗부분이네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는 네. 이제 이긴 뒤보다 다른 이제 진 다음에 다른 전력으로 변경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내가 왜 이 경기에서 우리 팀이 왜 이 경기에서 이겼는지 혹은 졌는지 이런 거를 딱 매번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 경우에만 아, 그럼 졌으니까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쉽게 결단을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이겼어도 그게 정말로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이긴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번에 원래 전략은 좋았으나 어떤 변수가 있어서 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원인 분석 과정이 없이 아니면은 뭔가 그 결과가 나온 과정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아, 졌으니까 이번엔 전략을 변경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결과 편향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네. 작은 점수에 점수차로 져서 실제로 전략이 잘못돼서 진 게 아닌데 전략을 수정하는지를 알아야 하죠. 뭐 그것도 될 수 있고 그 이기더라도 전략이 잘못됐는데 운이 좋아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겼어도 그거를 리뷰를 해가지고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냥 그 결과만 좋으면 바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결과와 과정을 같이 봐야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만 치중해서 전략을 변경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뭐 어렵진 않아가지고 가용성 편향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보험도 싶다면서 가용성 편향이 지난번 세미나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가용한 자기가 액세스 가능한 자원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이제 경험도 들어가고 자기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내가 알아야 될 의사결정을 하게 될 알아야 될 정보의 양이 100인데 자기 친구 1, 2의 의견만 딱 들어보고 이거 좋아 이거 하자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사용 가능한 정보만 정보 사람 뭐 자기 경험 여기서는 이제 검열이라는 단어가 센서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의사 결정자 주변에 조언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조언자들이 이제 내가 지난주에는 예를 들면 그 컨설팅 할 때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컨설팅을 맡기는 사람이 난 이런 결과를 원하는데 상황을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그 컨설팅 그걸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서 그 사람이 원하는 성향에 맞춰서 분석 근거를 제시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의 경우,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결과에 맞춰서 내용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원에 한해서 편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 조언자들 그룹이
그 정보를 아무래도 필터링해서 요약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 원천 데이터들이 일부가 소실되고 그 의사결정자들은 좋은 자들이 제공한 얘기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거로 제약된다는 그런 네. 뜻도 있거든요. 여기서. 교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셨고요. 혹시 아직 이해가 안 되셨거나 아니면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한글 발제문이라 요거 그 박스는 아까 뭐 이게 간단하게 했었죠. 이게 박스가 요약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박스가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네, 걸리긴 형태만 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공에만 치중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과정을 연구하지 않고 결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언자들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자기 검열을 거쳐서 내용을 들려준다라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 가용성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가 지닌 신념이 옳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증거에 관심을 집중시킨다고 하는데요. 이제 확증 편향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잘못된 기억과 제한적인 경험 그리고 미래는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고 그릇된 신념에 의존한다. 이게 바로 사후 확신 편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겪은 상황을 한번 보고 아 저게 저런 방식으로 흘러가는구나라고 사후에 이제 한번 인지를 하고 나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에도 난 저런 거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어 라고 잘못된 편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읽어내는 등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이런 행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까지 딱 제시한 게 1포네요. 네네. 이 아티클 전체 내용이 이 표 안에 다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네네. 그래서 해결책이 있는 내용도 5권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이렇게 다 제시된 내용입니다. 아티클 내용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편향 4가지와 오류 3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없으시면은 이슈 제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두 가지 이슈를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실시하는 자신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다면 이를 성공 실패의 결과와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국내 기업 관리자가 향후 이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실수 경험을 공개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경험의 오류라던가 아니면은 실수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기타로 더 의견 제시해 주시면은 이슈 넣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에서 네. 오류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기술에서 총 7가지 나와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이 회사 월초인가요? 월초인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명명되는지 모르는데 처음은 이렇게 레슨 앤 런드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이전 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뭐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게 그 당했는데 어떻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사원들한테 우리 회사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대처를 했다. 그래서 어떤 교훈을 주는데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네. 레슨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 회사에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만약에 2014년에 어떤 1년에 이제 협업도 있었고 어떤 행사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패한 경험도 있을 테고 성공한 경험도 있을 테고 거기에 전략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논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잘했고 못했고를 누군가를 탓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내어서 2015년에 좀 더 잘해나가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행사가 좀 일관하게. 토론 주제가 뭔가요? 회사. 그래서 레슨에 회사에서 레슨에 넣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네. 그걸 어떻게 잘 진행하면 좋겠나? 아니,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진행한 걸 방향년도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냐? 진행과 반영 상황에서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슈 받겠습니다. 이런 그 기업적인 영역 외에도 어떤 요즘에 이제 좀 개인의 인생 영역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 3,40년의 어떤 성공 경험이나 그 경험이 향후에 3,40년에 대한 미래 조언의 바탕이 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슈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뭐 아티클의 전반적인 거랑 관련될 수 있는데 그 여기서 커먼 트레이트를 뽑아내는 방식의 접근법의 문제점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 뭐 이런 류의 책이 대표적인 건데 그러면은 사실 뭐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뭐 잘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라. 근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약간 부족하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더 나은 접근 방법 인간이 뭐 자기 경험도 제한적이고 판단 능력도 없고 지금 이런 거의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더 판단을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이슈 있으신지요? 이게 약간 좀 여기 나온 얘기들이 실제 기업에서 적용이 되려면 좀 시스템적으로 적용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네, 근데 사실 뭐 시험을 듣고 뭐 이러지 말아야 해서 끝난다면 별로 의미 없는 거 시스템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좋은 말이네 그게 기업 외에 없거나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네.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를 적용한 프로그램 같은 게 어떤 게 있을지 얘기해 주세요. 지금 6개 이슈가 나왔는데요. 혹시 지금 빨리 떠오르는 이슈가 없으시면은 우선 진행하고 더 있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또 말씀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추가 실상 없으시죠? 네,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하나만 급 추가할게요. 네, 급 추가해 주세요. 여기 이제 아티클에 그 조언, 그러니까 의사결정 조언자들이 정보를 필터링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자기가 뭐 매니저가 됐다, 그럼 자기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자기가 뭐 CEO가 됐다, 그러면 자기 임원급 직원들에 의해서 가려져서 자기가 정보를 제한적으로밖에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 죄송합니다. 흐름을 끊어가지고. 아닙니다. 먼저 제가 먼저 제시를 했었던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실시하는 자신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성공 실패 사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이제 기업에서 적용할 만한 따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가볼까 합니다. 그럼 기업 혹은 개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혹은 뭐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죠? 차우님이 낸 거예요? 정확하게. 네, 아까 제시해 주셨던 누가 제시? 차우님이 제시해 주셨던 내용 중에 기업에서 적용하려면 해야 될 프로그램과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 기업과 개인 측면에서 네, 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건 좀 다른 주제부터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게 좀 더 나온다. 네. 그럼 조언자들의 정보 필터링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지역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네. 얘기를 해보자. 네. 해보죠. 조언자들의? 그러니까 가용성 편향이 있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본인이 어떤 큰 기업의 CEO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진 시간과 자기의 인지 능력과 관심을 배분할 수 있는 자기 에너지라는 거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를 계속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만약 삼성전자 CEO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스마트폰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미 경쟁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본인이 그 CEO다 그러면은 몇몇 자기가 기대고 의지하는 임원들의 말을 듣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틀렸을 경우에 그 사람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이제 임원이 프로세싱 해가지고 좋은 어떤 의견을 냈겠지만 실제로는 저 깊숙한 곳에 그 사람이 간과한 어떤 곳에 진짜 조직의 어떤 미래가 있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아티클의 가용성 편향이라는 거는 조용해지네요. 우선 아티클에서는 그 가용성 편향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친한 상대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위험 부담이 전혀 없도록 이제 익명을 보장하는 보고 체계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수 학습 평가 같은 거를 할 때 보면 익명으로 이제 수업에 대해서 질이 어땠는지 잘 진행됐는지 이런 걸 평가하듯이 이제 기업 내에서도 이 지금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업 문화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익명으로 문제점을 제보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이게 확실히 교수님들이 쓴 아티클이라서 그 얘기는 되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있는데 거기서 딱 좀 이렇게 좀 학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사실 머릿속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자기 주변에 좋은 그룹들이 다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올라가는 그 수많은 파워 게임과 이분상 자기 라인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게 맞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의견에 반하거나 이러면 본인이 도전하는 걸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 타협에서 자기가 일 시키면 하는 사람만 남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예를 들어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직의 이제 밑선에서 일을 딱 시켰을 때 저항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딱 시키면 무조건 하는 사람. 네, 거기서 치고 나가는 뭐 이렇게 뭐 반론 없이 치고 나가는 사람을 원하게 되고 점점 더 나이 드시면 그런 분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자기한테 반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게 없어지려면
그 앞단에 있었던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과 이걸 없애야 되는데 자기 말을 내가 딱 말 떨어뜨리면 막 중동 사막에 가가지고 막 서귀포 이런 사람들 안 쓰인다는 건데 쉬울까요? 그러니까 조직이 커지면 관성이 생기고 각 그 영역의 전문가들이 다 배치돼서 자기 밥값을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잘 안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그거를 나름대로 잘 돌파한 사람 제가 저는 경영 철학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 제프 베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하나는 그 고객이나 외부 파트너나 하여튼 누구든 간에 제프 베조스한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그 이메일을 다 읽는다고 보면 돼요. 거의 직접은 아니더라도 그것도 이제 필터링을 하겠지만 비서가 쫙 다 읽고 그거에 대해서 거의 직접 보고가 돼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도 보겠죠. 해가지고 그거를 아마존 내에서 가장 무서운 메일은 그 고객이 뭐라고 막 불만사항을 제기한 메일을 제프 베조스가 물음표를 하나 딱 붙여서 포워딩을 어떤 부서로 딱 보내면 그거는 거의 시한폭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메일을 받는 순간에 거의 뭐 끝없는 야근에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외부 고객이나 그 의견을 직접 들으려는 어떤 채널을 딱 CEO가 열어놓고 있는가가 이제 하나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제프 베조스도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기업보다 더해. 그러니까 막 사람을 굴리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더한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막말도 막 서슴치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미국 CEO들처럼 막 인격적 모독 뭐 이런 거 장난 아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벌벌 떨면서 실제도 그러긴 한데 스티브 잡스 이상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혁신적인 어떤 혁신을 계속 이뤄낼 수 있었던 거는 그 회사의 그 상층부의 주요 인력을 계속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한데 같이 사업을 일으켜왔던 그 코파운더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약간 관성화되고 회사에서 과거에 성공했던 기존의 성공 방식이 답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를테면 이제 초기 성장기에는 물류가 중요하다 보니까 월마트 막 중역들을 막 데려가요. 막 데려와가지고 엄청난 연봉으로 데려온 다음에 안에서 막 정치가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 월마트 사람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사람을 외부에서 끌어와가지고 조직을 그러니까 회사 조직 자체는 아수라장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회사에 그 당시에 필요했던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혁신이나 새로운 시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그런 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좀 약간 이게 그게 좀 힘든 이유 측면에서 말씀하는 게 이제 그래야지 다음에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왜냐면 이게 학제적인 논문에서는 이게 딱 보면은 한번 또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전쟁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쟁터에서 이수진 장군이 막 나가서 임진왜란을 해서 막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간에 뭐 운율포인가 우리가 그게 넣을까 말까를 그때 당시에서 이게 아니긴 안 됩니다. 뭐 난 됩니다. 뭐 이건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 논문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럼 그때 그런 여러 다양한 반론을 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막 있어가지고 글쎄 걱정을 했다는 건데 근데 실제 상황이 너무 진짜 전쟁처럼 막 빠르게 요새 결정해야 되고 막 당장 내일 날아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동의 그때 당연히 뭐 하는데 그 보잖아요. 너 목을 뱉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그룹의 바깥 그룹의 조언들을 나랑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 한다면 그걸 쓴다 쉽지 않죠. 네. 쉽지도 않고 사실은 그 효율성에서 맞는지도 생각을 해야 될 측면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올바른 판단이라는 게 내가 정보를 그 다양하게 취득해가지고 그 시점에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의 공식에 딱 답습이 되다 보니까 그 관성에 의해서 그냥 굴러간단 말이죠. 근데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맞고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문화와 충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눈에 딱 보이는 사실인데 그거를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최고 의사결정자가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사실 조직이 굉장히 그 피로가 많고 그런 피로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몇 번을 망하기 직전까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가 뭐 이를테면 닷컴붐이 확 일었을 때 회사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조달하는데 막 인수를 하다가 그게 이제 완전히 헛돈 쓰고 그냥 그 회사가 이제 자금 부족으로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돈이 또 조달이 미리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존은 넘어갔는데 이제 결과 이것도 이제 결과 편향일 수도 있어요. 결과는 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변화가 없었으면 아마존이 지금만 정도의 성장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도 결과 편향이랑 두 번째 게 되게 깊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왜냐면은 그 똑같잖아요. 그 이순영이 이겼으니까 그렇죠. 올바른 결정을 한 건데 졌으면 조언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결과 편향 부분이랑 이 두 번째 부분이랑 이 연관성이 좀 깊으시네요. 근데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외국 기업의 노력하죠. 다양성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일단 보딩 그룹 자체가 아 여기서 또 나왔던 거 두뇌 위원회 네, 네. 뭐 그런 그룹들 자체가 많이 거기에서 이제 취하는 보고서나 그게 그런 것들로 그런 시스템적인 노력 많이 저는 이번에 이번 그 토론 주제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경영자 CEO의 의지가 꼭 있어야 되는 조건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CEO가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겠다라거나 그런 의지 자체가 없으면은 이건 아예 실행 자체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보고 만약에 CEO가 의지가 있다면은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 저 같으면은 아래 임원을 계속 교육을 시킬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층은 모든 자료를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건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나와 유사한 정도까지 능력을 끌어올려서 그런 의사결정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리소스를 늘리겠어요. 그래서 임원들이랑 계속 대화를 하고 아니면 임원 바로 아래 차 상위자까지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경영 지식이나 경영 어떤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계속 조금 더 자유로운 상황에서 계속 토론을 나누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을 하고 뭐 서로 방향성을 계속 일치시켜 나가면 그 아래에 있는 임원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와 유사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필터링을 하더라도 조금 더 유사하게 필터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참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왜냐면 사람의 능력이란 게 그 이를테면 굉장히 어떤 편견 없이 판단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잡이 주어지면 그 잡에 의해서 딱 사고방식이 딱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회사의 CFO가 됐어요. 그러면 CFO 관점에서 생각하지 그러니까 재무 관점에서 생각하지 회사 혁신을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회사도 그런 사람 필요 없거든요. CFO가 혁신 막 걱정하고 이런 필요 없어. 그냥 재무적으로 되게 세비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딱 생각해서 딱 들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지만 막상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좀 업무를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영업팀에 있었다가 기획관리팀으로 왔었고 기획관리팀 내에서도 전략기획 쪽 업무를 하다가 지수 관련 수주 매출을 관리하는 파트로 또 업무가 바뀌었는데 업무가 바뀔 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영업에 있었을 때는 정말 매출 실적, 뭐 매출을 그냥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내가 계약을 따내냐 마냐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 전략계획 갔었을 때는 뭐 이렇게 숫자에 1에 1비를 하냐 그냥 열심히 전략, 좋은 전략 짜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막상 이제 수주와 매출을 관리하는 부서로 가서 업무를 봤을 때는 아 회사가 진짜 이익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영업사원들이 정말 이익 개념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이 물건 제조업 회사인데 이 물건을 빨리 생산을 해서 빨리 납기내야 물건을 내보내야 원가 측면에서도 뭐 그런 뭐 고정비라던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도 원가 상승이 없다 원가 절감도 되고 또 이익이 개선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걸 느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업에 있었을 때 영업사원들이랑 대화를 나눠보거나 공장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눠봤었을 때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무슨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CFO냐 어떤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듯이 임원들도 조금 이렇게 업무를 좀 돌리면서 모자란 부분은 다른 임원에 좀 도움을 근데 현실적으로 네. 어렵다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 하세요. 이게 되게 조금 재밌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올라가신 임원들이 그 경험에 기반해서 지시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마트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서, 내가 20년 전에 내가 영업부서에 있을 때 그 환경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서 지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이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바탕 환경인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거기에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프로듀서에서 맨날 그 예능 국장이 그 옛날 프로그램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의 전성기 때 자기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환경이나 그 얘기를 다시 가서 하니까. 근데 아니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게 이제 내가 회사에서 어떤 펑션을 통해 가지고 쭉 성장한 리더가 있으면은 그 펑션의 성공 방식을 자기가 제너럴 매니저가 됐을 때도 전체적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 보직을 해가지고 다양한 펑션을 경험을 해보면 생각이 깨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전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는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회사가 아주 극심한 경쟁 상황에 딱 있고 기술이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 그 문제에 오랫동안 펑션에서 트랙을 쌓은 사람을 데려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생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조직 내에서 순환보조 시키면서 여유 있게 사람 키우고 그럴 상황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렵지 않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실제적으로는 경험을 많이 그런 부분에 펑션을 데려와서 시키잖아요. 그럼 성공률이 높아요. 그렇죠. 피로해서 그 사람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경험에 기반한 의사결정이나 이걸 자꾸 존중을 하거나 자꾸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상 뭐 물론 미래는 달라질 거라고 보면 생각이 드는데 확률상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그대로 썼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대박은 절대로 안 나는데 완전 쪽박도 안 나고 한 뭐 그냥 조금 그냥 안정적 정도. 그래서 과거 공식이 막 답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저 있을 때 저희 슈가 저 그 순환 보직으로 인한 사고학자 무조건 찬성하셨는데 그거 찬성하시고 그게 딱 하고 저게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이 부분에 재입한 게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이때 딱 하고 했을 때 지금은 딱 되게 되게 신선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업에서 떠나 그러면 쟤네들은 정말 그 회사직을 생각 안 하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 안고 그다음에 떠나서 그 이후에 10년 20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영업에서 보면 쟤네들은 당연히 아직도 회사직을 생각하지 않고 영업할 애들이라고 딱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교민사회 문제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LA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옛날 우리나라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대한민국 발전을 해갔는데 이게 치열하게 그러니까 어떤 딱 제한된 영역에 일부 사람이 딱 모여 있으면 과거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죠. 과거에 자기가 영업 베이스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영업 관행을 그냥 영업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반화시키고 다른 부서에 가서 이렇게 나중에 매니저가 됐는데 영업을 보는 시간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슈가 산으로 네 산으로 갔지만 어쨌든 논의는 좀 됐네요.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조언자들의 정보 필터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서 그 내용으로 이제 관성과 답습의 제거를 위해서 주요 상위층 인력 교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뭐 고딩 그룹을 통해서 이제 좋은 의견을 받는 방법 또 CEO의 의지와 임원 교육을 통해서 방향성을 갖는 것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제가 있었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아까 원래 이슈를 합쳐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다시 분리시켜서 발제문에 있었던 이슈 첫 번째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실시하는 자신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다거나 뭐 그 성공 실패 사례까지 있다면은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님 혹시 이에 대해서 굳이 너무 지목하게 전문가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뭔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정확도를 뭔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자신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다면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아니면은 아시고 계시는 사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실패 여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도 되고요. 사회자님의 노하우를 공개해 주시죠. 저요? 밤샌다? 네. 지목할 수 있는 제가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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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제가 하는 일이 퍼실리테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결정할 때 인지하는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인지하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두 가지가 좀 나오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감정이 나오고 저항하는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생각하는 감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실에 대한 또 해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로 다 해석을 하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행동 단계의 결과로 이어지는 보통 근데 가장 그 결정 단계에서까지 오류가 생기는 과정에 우리가 첫 번째 그때 그 사실에 대한 인지가 다 다르다는 거였거든요. 똑같은 사물을 딱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 해석 그 사물에 다 다른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첫 번째 그 사실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것이 그 서로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고 사실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 다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조안의 참 같은 거 맹점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그 맹점을 줄이는 것이 그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그 사실을 다 공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느끼는 그 해석, 감정인 해석을 다 공유를 하면 해석 단계에서도 굉장히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같이 공유하게 되면 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경험을 하면 또 다른 거기서 이제 통찰이나 또 다른 그런 발견들이 또 사람들에게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의사결정에서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 그 오해 부분을 굉장히 줄이면 그 의사결정 100% 답은 아닐 수 있어도 가장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을 공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해석에 다시 공유하고 그러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면 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옛날 그 저기 디렉터, 보딩 디렉터 그때 의사결정 제대로 하게 뭐 하우스 뭐 덤그룹 뭐 스타트업 거기 나왔던 얘기를 딱 해석한 정보 그러려면 사전 장치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다가오지 않아요. 머뭇거려지는 거죠. 그거는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에 대해서 약간 장벽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험한 거죠. 내가 뭔가 발언을 하게 되면 이 공간 안에서는 뭔가의 뒤에 소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장치가 물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줘야 되고 내가 누군가 내가 이 말을 해서 적어도 맞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물리적인 그 환경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도 아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다 이 공간 안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장치가 사전에 돼야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팩트를 다 공유할 수 있으면 예. 그 구분이 그 팩트를 동시에 다 공유하고 있으면 그럼 의사결정이 쉽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그 팩트 공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같이 공통 그룹 간에 약속 같은 게 있을 때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결정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조직에서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좋은 말인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람은 저번에 이게 조너선 하이트의 바른 마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직관이 개의 몸통이면 꼬리가 추론 능력이다. 그러니까 직관이 먼저 움직이고 꼬리 추론 능력 쫓아가면서 그걸 사후 정당하는 방식으로만 움직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 어떤 정보를 듣거나 어떤 그런 걸 딱 봤을 때 같이 막 토론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마음속에 자기가 이미 답을 딱 내린 상태에서 그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팩트 확인이 먼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 프로세스는 공감을 하는데 그 생각보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이라면은 그 뭐 일단은 반복적으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야 있잖아요. 그거는 많이 이렇게 해보면서 결과를 피드백 시켜보고 하면은 자기가 의사결정 질을 높일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어떤 거는 반복이 아니라 인생에 몇 번 없는 의사결정들 있잖아요. 이제 빠르다기보다는 이제 뭐 M&A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개인적인 삶에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결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사결정 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다. 오히려 의사결정을 잘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후 자기가 결정한 것과 반대 방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 좀 알 수 없다라는 편이에요. 선생님은 결국 팩트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해요. 그리고 여기 팩트를 모두 다 뭐 100%까지 다 90% 이상은 다 클리어하게 깔아가지고 다 알고 있으면 의사결정도 제대로 된다는 거죠. 근데 감정까지 포함해서. 근데 자 그렇다면 그 팩트가 안 되는 이유가 뭐 감정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해관계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 시간의 문제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것도 커. 왜냐하면 보도에 딱 올렸을 때 의사결정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 이슈당 뭐 30분 없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 이슈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판단하는 시간일 때 그 팩트를 다 공유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팩트 어떻게 공유할까요? 시간이 그거는 이게 사전 단계에서 사실 문화 자체가 네, 문화가 형성돼 있어야겠죠. 일단 쉬워질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서울시생활권 쪽에서 하고 있는 게 그 도시계획 쪽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걸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활권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각 동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수렴해서 그거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 생활권에서 하는 작업이 어떤 거냐면 우리 생활권, 그러니까 동에서 사는 동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서 우리 동에서 뭐 자랑할 것들, 우리 동에 있는 것들, 어떤 건축물들, 아니면 역사적인 자원들 다 뽑아내면은 사실 내가 그 동에 10년, 20년 살았지만 그 동을 잘 몰라요. 그 지역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팩트에 대한 공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그 곳이지만 굉장히 다면적으로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해했던 그 사실이 굉장히 다채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건 대부분 희망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공유하게 되면 굉장히 다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전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결정이 되게 되면 그거 편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결정하는 거랑 대면적인 모습을 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걸릴 수 있겠죠. 서울시에 적용했던 사례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이건 일단 첫 번째 성공에 대한 확신은 주민들이 이제 감탄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 내가 알고 있던 동네가 이런 모습인지 몰랐다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이 전부 아니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미 깨달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퍼실테이션 혹은 이제 예전에 아티클에 나왔던 보딩그룹 관련 이야기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자신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다 했던 내용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실 이제 이쪽에서 많이 그런 쓰는 건데 그냥 되게 심플한 거예요. 조선일보를 한 개씩 두 개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양극단적인 시각에 대한 거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생각이란 게 다 자기가 접하고 있는 정보랑 매체에서 알게 모르게 연주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선일보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겨레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하면 그러면 양쪽의 시각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건데 그걸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쓰는 방식은 그 보면은 뭐 그러니까 어떤 이슈나 정치적인 사건에 거기서 약간 분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팔로우 해요. 그래서 둘 다 의견을 들어본다. 둘 다 의견을 들어본다. 그러면 그걸 보고 뭐 이게 맞으면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습관을 들게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SNS가 되게 위험한 게 그 신문과 달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글만 계속 반복해서 팔로우하게 되면 확증 편향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의사결정에 세상의 모든 내 주변의 사람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생각에 맞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테크에 관련된 것 이런 것까지 했었죠. 혹시 성공 실패는? 네? 성공 실패는? 그게 저는 생각보다는 아직까지는 되게 예를 들어 얘기를 해줄게요. 네. 저희 와이프가 이제 증권 쪽 있어서 주식 투자해야 돼가지고 종목이나 이게 요즘에 이제 팔로우 많이 하시는데 경제나 그 경제 정보나 주식 투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작년 재작년부터 건설 쪽은
절대 사지 않는다 내지는 건설 쪽 어떻게 올라가느냐라는 입장이었는데 아닐 수도 있다. 이 양쪽 팔로우를 했는데 이분이 작년부터 계속 건설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꾸준히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이네. 네, 그러니까 통영과는 다른. 약간 보니까 성장주 쪽 보는 쪽이 있고 전통적 가치 쪽이 있는데 다 있는데 그래서 둘 다 샀거든요. 근데 건설은 올라가더라고요. 결과 편향 아닐까요? 저는 우선 의사결정, 그러니까 저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빨라야 된다. 가 있고 그리고 아까 유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사결정은 완벽할 수가 없다.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그걸 책임질 생각을 우선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우선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선은 객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것인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조사를 해요. 그러나 이제 이 정도면 됐고 나는 더 이상 조사할 여력도 없고 조사하기도 귀찮고 그럼 내가 이제 귀찮으니까 더 조사를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자료 내에서 이제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자료가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제 조건은 의사결정은 빨라야 되고 분명히 완벽할 수 없고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보완 방법으로는 사람이랑 대화를 해요. 전에 이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도 학생에게 이제 수학 과외를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말로 설명을 하고 항상 그랬거든요. 시간 내내 모든 문제를 다 말로 설명을 하고. 근데 왜 말로 설명하라고 말을 하냐면 본인은 본인 머릿속에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본인이 수학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고 논리적으로도 체계도 안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 말을 할 때에는 논리를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걸 궁금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고 해 라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순간 저도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어떤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는 경우도 있고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 반대 의견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부분이 되겠죠. 상 프로세스상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큰 뭐 이의제기 없고 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항상 전제 조건은 거죠. 그렇게 해도 잘못될 수는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가 책임을 지냐 안 지냐. 근데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회사 일을 딱 의사결정해서 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서 그럼 월급 반납하나? 그 책임을 어떻게 지나요? 근데 오히려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월급을 반납하고 싶지는 않지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반납. 아니 책임을 얘기하시길래 어떻게 지시나요? 반납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임지겠다. 나한테 의사 결정 권한 좀 달라가 항상 팀장님한테 말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 팀장이 책임지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할 때는 팀장은 어떻게 책임져요? 네?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어떤 만약에 실패했을 때 회사에서 우리는 급여를 받고 남의 일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뭐냐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 아니 궁금해서 아니 나 아무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없어. 1차적으로는 욕을 먹겠고요. 대놓고 욕을 먹겠죠. 그리고 진짜 그게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거라면은 본인의 레퓨테이션 감봉이 되거나 뭐 잘릴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우선은 감봉이 되거나 잘릴 정도의 일이 우선 저한테 오지도 않았었고요. 그 동안에 팀장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그렇게 크게 회사에 큰 해를 입힐 것도 아닌데 좀 내가 생각한 대로 좀 해보면 안 되겠나. 권한을 안 준다 이거죠? 네, 그런 거였죠. 저 사실 권고 드리는 거는 조직 내에서 제가 책임지겠다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그 뭐냐면은 그 별로 이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아요. 네, 그게 뭐 마치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강한 리스폰시빌리티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다 둘 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책임을 주냐.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그 말을 꺼내가지고 강조를 하시길래. 책임은 팀장님이 지는 걸로. 책임은 사장님이 지는 걸로. 사장님이 지는 걸로 정리. 근데 어쨌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그렇죠. 내가 네. 책임지니까 내 결정에 의한 결과를. 또 다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으신지. 저는 이게 회사랑 관련된 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자기만의 프로세스잖아요. 저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거나 나 스스로 뭔가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 중에 딱 사이길에 있으면 혼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사람의 생각을 하면 사실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맴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다 쓰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A라는 선택이 있을 때, 내가 A라는 걸 선택을 했을 때 장점, 단점. B라는 걸 선택했을 때 장점, 단점. 근데 이걸 은근히 쓰다 보면은 내 감정도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그리고 쓰다 보면은 유독 뭐에 대한 장점을 막 써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사실 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까지도 다 써요. 그러니까 진짜로 머리로 내릴 수 있는 거에 대한 거. 근데 나는 느낌은 별로 땡기지 않으면 끌리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쓴다 보면은 그리고 제 눈으로 이렇게 둘이 한꺼번에 보면은 유독 어떤 거에 장점이 되게 많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게 진짜 머리로 내릴 결정이냐 감정으로 내릴 결정이냐라는 것도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시화로 하면은 조금 결정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의 속어법.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업에서는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보이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리스크가 있는데 사업에서 그 회사에서 그런 비전이나 미션을 정하는 데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판단했을 때 어떤 가치 기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향, 구성하고 이제 일치를 얼라인먼트 시켜야지만이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는 좀 판단,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전하고 미션이 사실 9억불인 회사가 많긴 하지만은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그 비전하고 미션이 어떻게 보면 그 부극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부분 의사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서는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회사의 철학과 일치시키면 어느 정도 그 길은 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개인적인 또 아까 좀 약간 얘기했었는데 그 사업을 한 16년간 한 17년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항상 적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나고 나면 항상 내 뜻대로 안 됐어.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무엇인가를 결정을 해야 할 때, 뭐 그게 채용일 수도 있고 투자도 있고 뭐 어떤 아이템에 대한 뭐 발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은 기본적 본능이 내가 뭘 할 때는 아 이거 진짜 될 것 같아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본능은 그런데 이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사고 실험을 하고 그래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치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이게 내가 이거 돈을 쓰는데 아 이거 헛돈 쓴다 또 생각하면서 써요. 그렇게 하면서 뭐든지 사고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거를 이제 제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던데 그 후의 최소화의 프레임인가? 내가 지금 삶의 이 시점에 이거를 안 했을 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무조건 근데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고냐 노고냐 이런 게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으면 일단은 물론 해서 안 되겠지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일단 저는 동의를 네. 하는 게 저는 중간 관리자라서 어차피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약간 감정을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서 열정이라는 단어로 너무 감정을 속게 되면 객관화를 잃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항상 실패를 본다 생각을 하고 욕심을 줄이면은 나중에 결과가 돼서 훨씬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과정이지만 그걸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간관리자로서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윗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비전이나 컬처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분명히 수반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결과가 좋아야지 모든 게 좋다는 결과, 뭐 아까 결과 편향이 나왔지만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좋은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효과를 바라게 하려면 주요 포인트의 의사결정자들을 다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의견을 들으면서 설득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도와주지 않는다고 얘기한 사람 없거든요.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게 되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다 같이 의견이 합쳐지면서 약간 책임지는, 아까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문화가 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협력을 해가면서 객관화하고 좀 이렇게 윗사람들의 결과물이 어떤 게 바라는 건지 좀 파악도 빨리빨리 하는 거, 그게 의사결정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의사결정 프로세스, 자신이 갖고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그 성공적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팩트 공유 등 소통을 기반으로 해석을 하고 발견을 하고 오해를 잡아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양극단을 체크한다 혹은 속도와 책임을 기반으로 충분한 조사가 됐다 했을 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대화로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한다 혹은 또 이제 비전과 미션 등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사고실험, 후회 여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효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성공 요인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현명한 판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성님이 내주신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책이 나왔었죠. 아티클 상에서 뭐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10가지 비법들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실제로 정말 성공을 하는 요인이 아닐 수도 있고 성공 실패에서 다 공통되는 요인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이슈 토론 주제 얘기 나올 때 유성님이랑 똑같이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토스트를 모르고 있어가지고 알아보고 있는데 읽으면서 저도 근래 약간 창업이나 이런 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관련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데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자꾸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이 방법을 하면 성공하겠다, 뭐 창업을 성공하겠다, 아니면 인생을 성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건 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다. 성공 비결은 차라리 실패하는 경우들의 내용을, 그러니까 실패 경우들은 이렇게 하면 이건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니까 그것만 피해도 중간 이상을 가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식의 내용들을 읽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아티클을 읽으니까 그거랑도 좀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뭐 그런 성공 사례들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실패를 보고 거기에서 공통점을 뽑아서 그걸 피하는 것도 안 돼. 왜냐면 그것도 안 돼.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게임에서 잠깐 한 3년 일할 때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최고 수준의 개발 조직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그 밑에 그 그냥 허접한 게임 개발사들은 되게 많아요. 그 걔네들이 겪는 고민은 다 똑같아. 다 실패가 이런 이유로 실패하고 저런 이유로 실패하는데 그것만 계속 경험하면은 최고 수준의 조직이 어떻게 잘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실패 상황만 보고 그걸 피한다는 것 자체도 좋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조직에 그 성공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 적합한 롤모델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게 요즘에 점점 더 결국 이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성공 경험을 가진 그런 어떤 리더가 이렇게 이끌면서 그다음에 그거를 주입을 시키면서 가는 방식만큼 확실한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은 그거 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도 투자를 할 때 보면은 CEO가 그런 레퓨테이션이 있는 사람을 확실히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기회를 안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패를 했는데 그냥 그 사람 자체 싹수가 안 되니까 계속 뭘 하려고 해도 투자가 안 가고 성공한 사람은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그런 논리를 갖고 있더라. 거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 지금 나와 있는 요약서들만 보기보다는 그 뭐 한 편의 요약서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례들을 보면서 여기서 성공했던 사례, 실패했던 사례들을 다 모아보고 거기서 같은 요인인데 성공해도 실패해도 있었던 사례 이런 거는 제외시키고 이제 딱 그 분리가 되는 부분만 좀 차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그 문제를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그 커먼 트레이스를 딱 뽑아낸 그 성공하는 기업의 여덟 가지 습관 이런 책은 읽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커먼 트레이스를 그리고 실패하는 기업은 이렇더라 이런 식의 유의 책은 그 요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원본을 봐야 돼요. 원본이라는 건 실제 경험인데 사람이 그 실제 경험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회사도 가서 한 20년 동안 같이 사업하면 성공됐다가 망해도 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업가의 전기 그런 실제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제7의 감각이라고 전략적 직관이랑 그 진짜 되게 좋은 책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랑 몇 명 얘기를 한 나폴레옹 굉장히 뛰어난 전쟁 책략가였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도 책을 항상 읽어. 근데 무슨 책을 읽냐면 전쟁사랑 실제 전쟁을 했던 전투에 대한 책들을 계속 보면서 그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되게 독창적인 전략을 구사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경험은 제한적인데 누구나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자기 일에서. 그래서 간접 경험을 최대한 많이 흡수해서 거기서부터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의사결정하는데 좀 활용하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누군가의 주관적으로 요약된 걸 보기보다는 그 인물 하나하나의 전기를 토대로 좀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나폴레옹 이야기가 나와서 손잡은 것 같은 것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현자라고 부르는 분들 혹은 뭐 많이 익히신 분들의 어떤 전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지금 주제는 이제 뭐 성공하는 10가지 방법 이런 내용들에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히려 오류를 만들 때 이걸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성공 실패 사례라고 요약된 것들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법이 있으시면 솔직히 성공 사례를 따라하면 100% 망한다고 생각하는 제 그니까 그러니까 모자는 그러니까 미생에 성공했으니까 지금 직장 드라마 미생처럼 만들어서 또 나가면 성공하겠어요? 아니죠. 그 삼시세끼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했었거든. 삼시세끼보다 더 많이 먹자 36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성공을 한 거는 그 성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외성을 가지고 그 의외성 때문에 성공을 한 거기 독창성. 때문에 그게 이미 나와 있는 순간 그에게 더 이상 느낌이 안 되니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아니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변형을 잘 해가지고 아니 그거만 따라가는 전략하는 그것도 또 나름대로 도전해도 될 수 있겠지만 뭐 아무튼 이거 성공했다고 그때 뉴스 보고 사업 아이템 잡아서 시작하는 거는 실패인 것 같아요. 독창성이 요구되는 사업에서는 꼭 성공사를 따라가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이슈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실 부분이 없으시면 이번에는 국내 기업에서 관리자가 향후 발전을 위해 기업의 실수 경험을 공개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티클 내에서는 폴 비거라는 사람이 뉴스 틸트라는 그 웹진인데요. 자기가 이제 웹 뉴스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두 달 만에 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걸 망했다고 묵히기보다는 공개를 해서 왜 망했는가를 공유하고 이거를 계속 공유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한테 알리기 위해 컨퍼런스를 주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 이래서 망했어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과연 기업들이 공유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끝?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근데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뭐 파산 사업하다가 망하신 분 책도 나온 거죠. 다 동결된 후에는 가능한. 아, 그 사이트 까먹었는데 그 스타트업 페일리어들 실패다 뭐.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재밌겠는데? 초반부터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그 실패했던 얘기들만. 오, 그 괜찮겠다. 네, 모아서 이렇게 쭉 한 사이트인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 네, 그 블로그한테 책을 내자고 제안해야 되겠다. 재밌어요 근데 되게. 어, 재밌을 것 같아. 예, 딱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그 포맷에 되셔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이 확장하시기 때문에 이때 뭐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1억 불 뭐 이렇게 투자를 받았는데 이래서 망했다. 끝은 다 망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뭐라는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겠네. 나중에 공유 바랍니다. 우리 토론에서는 지금 기업에서는 뭔가 문제를 공유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지만 창업에서는 완전히 파산하신 분들은 그런 실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걸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다른 토론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기업 외에 이제 개인 인생 영역에서 향후 30년 후 조언의 바탕이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30년의 경험이 향후 30년에 이게 요즘에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엄청 좀 그랬는데 왜요? 기성님이랑 그때 수아님이랑도 얘기해가지고 한 4, 5시간 얘기했거든요. 이게 신영복 선생님 이걸 책을 하나 했어요. 담론이라고. 근데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멘토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되게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멘토들이 하고 있는 거랑 대부분 지난 3, 40년간 자신의 살아온 인생 경험이랑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대들한테 조언을 주는 건데 그 이 사람이 살아온 30, 40년과 앞으로 지금 한국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살아온 완전 다른 세상인데 이 완전 다른 세상에 지난 기존의 경험을 조언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뭐 상당히 그럴싸한 네, 그러니까 그게 1번이고 그걸 담론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좀 많이 펼쳐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올렸어요. 원래 그 떠서 그랬더니만 엔딩님이랑 우리 회사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 그렇지 않다 이게 이 30년을 통과하는 어떤 경험이 죽은 통찰이야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꼰대로까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에서 이게 그런 어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봤을 때 보면 우리 조언도 많이 듣고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의 향후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들어야 되는지 어떤 것도 어떤 거 안 들어야 되는지 그렇다면 판별 기준은 무엇인지 조언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스크린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분들이 한 얘기나 아니면 과거 500년 전에 했던 그 전기나 어쩌면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책에서 뭐 성공하는 회사들이 10가지 습관 뭐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을 제가 볼 때는 공통 공모에서 뭔가 변하지 않은 자연 법칙 같은 것을 발견하면은 그걸 적용하면은 그거대로 한다고 해서 성공을 하지 않지만은 가능성을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거기에서 약간의 그런 힌트를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도 참 위험한 부분이 어떻게 이제 성공 신화를 다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쓰는 사람조차도 이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났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원인이 단편적인 하나의 원인이냐는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쓰는 사람은 이렇게 쓰지만은 읽는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에 그거에서 할 필요는 있겠다. 그 담론 중에서 이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 전에 교도소 있는데 그 한 빵이 되게 오래 있었던 노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입 재소자만 오면은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 걱정을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미어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다 이거지. 네, 그래서 열 번 이상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너무 미어가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경험 요기에 뭐 얘기를 하면서 미화를 시켜서 점점 더 얘기를 변형을 시켜서 이게 찰지긴 한데 사실 부전화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인지능력 자체가 미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그 구축적이라고 네, 스토리를 계속 다시 반복해서 리멤버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은 거나 빼버리고 생각하고 싶거나 자기가 다르다는 것만 강조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이제 좀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포인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조언 막 그렇게 그런 조언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 뭐 침사다. 너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너 인생에 좋아. 이런 얘기들. 그런 조언이 옛날에는 60살에 정년퇴직하고 10년 살다 죽었으니까 60살에 퇴직금을 받고 10년 살면 되게 안정적인 선택이 되는데 지금은 60일 퇴직하고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한 가지 직종만 계속 일하다가 60일 퇴직하고 40년을 살면 너무나 리스키한 일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조언이 유효한 것인가 뭐 이런 식의 문제제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네가 선택하면 된다. 그럼 그렇게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조언 자체가 무의미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인생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에 대한 책임만 있는 거니까 그 가이드는 해줄 수 있고 선배 세대들이 이런 이런 나는 경험했는데 이랬고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는 있잖아. 안 달라졌어. 어? 자기 생각에? 아니. 아니 어쨌든. 예. 근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멘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 그 생각을 해요. 아 개인이 다 선별해서 들어야지 그걸 어떻게 고지고대로 다 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보다는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뭐래? 멘토가 말한 대로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이 제가 그게 봤는데. 문제다. 대기업 가라면 대기업 가야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고 멘토가 뭐. 말한 대로 정작 진짜 그걸 100% 믿고 한번 해본 사람이 있는가 제가 단 1%만큼 굉장히 강력한 1%만큼도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올드한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멘토한테 예를 들면 멘토의 얘기를 한 1000명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정도만이 만약에 고지고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러면 봐라 멘토 얘기 들어봐야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멘토 얘기가 바람직하지 않았던 거다. 운이 좋아서 1000명 중에 한 명이 거의 운으로 잘 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이슈는 다 모든 사람들이 멘토 말대로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베이스로 깔므로써 오히려 실천을 안 해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멘토도 급을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멘토링은 예를 들어 대기업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지것대로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좀 되게 제너럴하고 예를 들면 한국 문화권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라 뭐 전 인류적으로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는 예를 들면, 내용은 예를 들면 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아 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아라 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있죠. 항상 사람에게 뭐 진심을 뭐 가지고서 대해야 된다 진심으로 이런 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다 아 요즘 세상에 과거나 그랬지 미래에 어떻게 진심만을 가지고 대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그거는 그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닌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적인 부분 말고 제너럴하고 전 인류적인 부분에 대한 멘토링은 듣고 고지고대로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해서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작은 뭐 대기업을 가라든가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알아서 본인이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멘토에선 저는 권위만 걷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멘토의 자격이 안 되는데 멘토를 하는 사람도 많고 그 기대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잡으면 이 세상에서 뭐 멘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저기 IBM 얘기 IBM 많이 되실 때 IBM에 그 IBM이 여성 여권이 되게 높은 걸로 한국 IBM 근데 그 세 명의 그 여성 리더 타입이 있는 거예요. 네. 한 분은 그러니까 그냥 완전 남자 아 남성화된 이혼하고 그다음에 완전 남자 얘기로 확 간 스타일 그다음에 한 명은 정치적인 그런 스타일이었고 한 명이 여성적인 그거였나 근데 이제 여자 이제 그 후배들 그룹이 선택의 압박을 받는 거야. 세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다. 내가 이 완전 남자 얘기로 갔는지 모빌로 갔는지 올라갈지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뭐 거기는 왜냐면 IBM 옛날 멘토랑 멘토 맺어져가지고 하는 거 많이 돌렸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오류가 이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형화되지 않을 수 있다. 앞으로의 길은. 네. 그렇죠. 멘토의 어떤 자격이나 그 이런 이제 전체 멘토가 뭔가 멘토링 해줬을 때 그걸
지키는 거에 대한 통제 변수라던가 팔로우하는 수준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떤 주제를 얘기로 했을 때 얼만큼 지킬 것인가 권위를 거둬야 된다 뭐 정형화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요. 먼저 그 지훈님이 해주신 그 오랜만에 가지고 성 그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한 레슨 앤 런에 대해서 회사에서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떻게 진행되고 반영되었는지 얘기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어서 이제 아까 창원님께서 내주신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이제 35분까지로 진행을 해서 5분씩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내주셨던 그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저 아티클 봤을 때 실패담과 성공담을 회사에서 많이 공유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사람들하고 직원들 내에서 공유를 하고 그거를 사업에 반영할지를 이제 차원에서 이제 회사에서는 다 레슨 앤 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잖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이제 밸류, 회사 밸류라면 정직하고 설득해 일하고 그리고 창출하고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밸류로 두고 우리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지금까지 작년 한해 동안 잘 해왔는지 그걸 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다 이슈를 다 제일 쓰거든요. 그래도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잘했던 것 각각 한 가지 넣었어요. 물론 회사 문화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말하고 싶은데 네.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외국 고사분들, 지금 고사분들 유럽이니까 유럽에서 각 국가별로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와, 한국 그거 때문에 오진 않지만 만약에 와 있다면 다 같이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말 편하게 다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뭐 CEO든 아니든 전혀 되지도 않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했던 거 요약하고 우리가 못했던 거 요약하고 그리고 요약된 부분이 회사 밸류에 취합된 거, 부합된 건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이게 아니다면 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거를 공유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서 그거를 또 이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인지하겠고 그 사이트 저희 이제 공유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올리거든요. 올려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자.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 실수하고 실패하고 성공이 됐던 그런 경험 좀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어떤 밸류랑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오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저는 기술 그리고 영업 쪽이었으니까 기술 영업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자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말하면 갤럭시 S5 그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이제 빠지게 됐어요.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일즈 직원 세일즈 면에서 우리가 이런 그 지금 삼성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필요치 않은 머스터 기능이 아니면 다 뺄 거라는 그런 신호를 미리 감지를 못했고 감지를 못했는데 감지를 못했으면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왜 캐치 못했을까 그걸 먼저 분석했고 그리고 그게 기술력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의 흐름 때문인지 근데 그걸 또 기술 파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파악을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뭐가 부족하는지 그걸 또 올리고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럼 이게 맞다면 또다시 시장에다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마케팅에서 우리가 실수한 건 뭔지 또 우리가 경쟁자에 비해서 잘한 건 뭔지 그런 걸 막 올리겠다는 거죠. 올려서 이제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 단위? 월에 한 번? 아니요 저희는 연 한 번. 연에 한 번? 네. 아 연에 한 번. 누가 진행? 근데 리더가 최고 이제 그 당시 최고 모인 중에서 최고 리더가 만약에 한국 기사장님 계시면 한국 기사장님 하고 만약에 CEO가 날라왔으면 CEO가 하고 참석한 인원 수가 몇 명인데요? 많게는 한 30명까지 하고 미리 준비해서 가나요? 그렇죠 준비해서 오죠. 그러니까 뭐 부서가 다 다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실패담 얘기할 때 그 자기 부서나 자기 친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내요. 네, 다 드러내고 비난은 하지 않아. 비난은 하지 않고 왜 우리가 여기서 잘못했을까? 그거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사회자가 이제 이끌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측면이네요. 그거를 그 실패담이나 그거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은 그걸 강제하는 시스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냥 드러내요. 그냥. 아 우리가 이거 잘못했어. 아, 그래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잘못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S5 우리가 못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이 시그널이 잘못됐었는데 우리가 그 대응을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죠.
순도가 거의 100%라는 얘기죠. 네, 그냥 터, 그냥 터놓고 말해요. 이렇게 이렇게 시계가 있으면 시계가 그냥. 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게 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건 전혀 없어요. 인사 국가에 그 반영되진 않아요. 그냥 그 자리는 허심탄회한 게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무슨 고가에 반응하고 안 하거나 그 자리에서는 하진 않아요. 물론 다른 분야에서 할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이미 이제 거기서 얘기될 정도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인지가 됐고 고가 인사국가의 반응도 다 됐고. 그치. 1년에 한 번인데. 그럼 거기서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은 없는 거예요? 아 나오기도 하죠. 나오기도. 뭐 사소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만약 그런 이슈를 다 알고 있어도. 위에 경영층에 보고를 할 때는 최대한 포장을 해가지고 그치. 우리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한 것이다. 이게 내부적인 원인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일을 열심히 안 했다거나 업무 역량이 부족했거나 이런 식으로 포커싱이 될 텐데 외부의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책임을 좀 면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사실 네가 일을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CEO가 뭐 평가를 하거나 이랬을 때 아무래도 그때 걔 일을 안 했다고 했었는데 좋은 평가 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런 평가는 이미 다 반영 이미 반영돼 있고. 아,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 평가 끝나고 나서 네, 시점이 좋네. 평가가 얘기하고 나서 평가 끝나고 난 뒤에 본인 의사나 의견이 반영됐다는 거 어떻게 좋겠죠? 프로세스가 바뀌니까. 프로세스. 예, 프로세스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지원을 했다. 아니면 R&D가 시간이 늦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그 기술력을 A라는 회사에 기존에는 6개월 안에 지원을 했는데 이 앞전에는 우리가 6개월 동안 해보니까 저 회사에서 우리를 신뢰치 않더라. 그러면 이걸 4개월을 당기자. 그 4개월을 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면서 개선을 하죠. 그 순서, 그 시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체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지금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보통 우리 한국 기업도 다 있잖아요. 아마 시스템적으로 없는 기업은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차이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대부분 다 뭐에 치중하냐면 내년 1분기 사업 보고 뭐를 하겠다, 내가 뭐를 했다 이거를 치중하지 뭐를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진짜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빼고 이러지. 근데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해야지 거기서 잘못된 게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거를 고쳐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지적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안 하나요? 다 많이 하지 않나요? 포스트모템 그 픽사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시스템은 다 있잖아요. 시스템은 다 있는데 좀 다른 대기업은 잘 모르겠으나 그건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 예를 들어 프로그램 폐지하잖아요. 드라마 망했잖아요. 그 얘기 안 하는 게 부분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제가 결정을 해서 막 그런 뭔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제가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에 데미지가 왔고 어쨌든 간에 잘못했다. 그 얘기를 제가 인정하는 발언을 꼭 그 팀장들한테 꼭 하고 팀장의 책임하에 뭘 했으면 그 팀장이 그걸 반드시 인정하게 자 얘기, 그러니까 정리하는 세션을 갖고 그 말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를 꼭 갔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다른 게. 망했으면은 그게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이 그 뭐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은 아 이런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준비를 했으나 이런 이유로 안 됐다라고 딱 결론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구나. 그냥 슬그머니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그 얘기 안 해. PD나 그 앞에서 시청률 언급 자체가 쉽지가 않아. 아 그 실례구나 그러면 그 사람 그쵸.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차피. 조직 문화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내용이 지금 보니까 창원님께서 내주셨던 그 기업에 그걸 적용하려면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이야기 이거랑 아, 이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 거기서 하려고 했던 거는 그래서 그걸 HBR에 적용했을 때 우리 야티크에 HBR이 모임으로 적용했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사실 적용시킬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사실 그래서 후회하자고 한 거였는데 우리가 기업마다 다 다른 시스템 어떻게 만들까. 근데 모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그냥 그런 취지였고요. 근데 제가 쭉 그 토론 들어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내용이 이해하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팩트 공유 측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언자 부분이 토론할 때 약간
앉아서 봤을 때 말하는 사람은 말하잖아요. 이게 그 조언자 말하는 그 문제인 것 같구나.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신 거죠? 8년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 아, 정말. 그 문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공간에서. 아니. 그게 누구나 다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게 어쨌든 말을 해야지 그 다음에 반론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더 반론이 훨씬 더 치열했거든요. 굉장히 치열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서로 좀 폴라이트하게. 네.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그런 계기가 있었나, 그 폴라이트하게 치열하게 하시다. 근데 토론의 퀄리티는 더 떨어졌다고 보고. 아, 그렇게 하는 게 토론의 퀄리티가 더 떨어진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니 뭐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에 갈수록 트렌드가 그렇게 그 예전에 이제 영어 아티클로 하다 보니까 명백한 오해에 기반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 자기가 믿는 사람끼리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격론이 붙었었거든요. 처음부터 각도가 벌어진 상황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더 충실하게 됐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어요. 한글 아티클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전보다는 약간 오해가 좀 적어졌어요. 아티클 자체. 그러니까 별로 얘기할 필요도 좀 많이 못 느끼고 이전보다는. 예전에 프로는 되게 감정에 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의 다 싸울 정도로 이렇게 하고 대신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트레이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에서 똑같이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처음에 자기 주장이나 요거를 강하게 얘기하는 트레이닝이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하다 보면은 그게 약간 너무 오바게 된단 말이에요. 눈치만 보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주장을 얘기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주장을 확 퍼실리테이터는 이 얘기를 해야죠. anyway,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조언적으로까지 얘기했고, 조금 까먹었다. 세 번째 이것도 있었는데. 사후 리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 시스템을 갖춰 있는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리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리뷰가 좀 센 게 많아요. 센 분들이 많이 와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너무 몇 사람을 이렇게 되게 리뷰를 하면 그 리뷰가 이제 다시 이제 다른 뭐 할 때 뭐 이렇게 평가되고 했는데 그래서 시스템이 사실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HBR에 또 다른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이제 아티클 상이 이제 그쪽에 아니 그래서 전에는 설문조사도 많이 했어요. 즉 그 여기 참여자들 그렇게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계속 설문조사 받고 운영진이 그랬었거든요. 이게 중간에 끝났다. 그래요. 그런 시스템 만들었으면 좋겠다. 격렬한 토론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문제가 될 텐데요. 이게 잠시 바쁘셔가지고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면서 소수 토론으로 바뀌면서 그런 문화가 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만약에 다른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그러면 그러니까 서로나 끼어들려고 하면 더 열띠어지면서 그걸 사회자가 조율하면 사회자 능력도 키워지는데 지금은 사회자가 사실 이렇게 너는 그만, 너 얘기하고, 너는 그만, 넌 얘기하고 이거 보는 게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인원이 또 너무 많아서 다 걸고 얘기하기 예전에도 많았어요. 예전에도 네. 근데 많은데 서로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말만 하는 사람들 합생되고 사람은 좋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의사결정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해 주는